이거 왜 웃어? 노지민 조은을 고려대랑 찍는 거였어요? 아, 진짜 얘기 좀. 나 오늘 안 해. 제가 예고를 봐야 되나요? 아, 그냥 1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컵스 들어갔다고 얘기는 또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응원하면 여러분 선배들의 응원 표가 되어달라는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태우 장담원 해주세요. 저는 영선입니다, 영선. 저는 태우요. 태우요? 태오영. 아, 저랑 이름이 또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네요. 띠를 아. 태우랑 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전기로 얘는 아바타 소개팅처럼 조정하면 된다는 거죠? 어, 야, 재밌겠다. 제가 제대로 진짜 한번 친해지게 해볼게요. 아, 영선이 또 나 때문에 친구 만들겠는데 오늘? 이번에 3년 만에 고연전도 열리는데. 아, 연고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쿱스 아나운서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YBS 보도부 나영선입니다. 이번에 촬영하면서 처음 뵀는데 되게 다들 멋있으시고 열정적이시더라고요. YBS 약간 이제 쿱스 짭이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 방송국이 먼저 생긴 만큼 근본은 YBS 아닌가. 114기거든요. 근데 64기라고 들었어요. YBS 아나운서님이. 그래서 이게 좀 영하다, 애기 같다. 아, 쿱스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전혀 불편하죠. 근데 촬영 현장이 제가 처음이었는데 쿱스 분들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전 완전히 리스펙트. 아니요. 들어왔다. 야, 영선아, 태하 해봐, 태하. 태하. 태하야, 우리 아나운서분은 품위를 지키자. 안녕하십니까, 김태호입니다. 태호야, 선서문이라도 읽을까요, 선서? 어색해도 괜찮아요.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수합니다. 하나, 오늘 하루 어색해하지 않으며 어색해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 참여한다. 둘, 이 순간은 연고전이 아님을 명심한다. 셋, 어색해도 괜찮아요. 추억과 소중한 인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 2022년 10월 나영선. 이거 미션지 있는 거 같으면 뽑을까요? 미션 1, 삼행시. 서로의 대학교로 삼행시를 지어보세요. 서로의 대학교 삼행시. 태호야, 네가 먼저 하겠다고 해. 제가 먼저 하겠어. 네, 먼저 하세요. 오늘 보내주세요. 아, 연. 연대는 고대랑 솔직히. 새. 세트로 묶이는 느낌. 대. 대학이 그래도 되는 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야, 영선아, 보여줘 한 번. 예. 왜? 솔직히. 저도 해볼게요. 고. 아, 제가.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고. 아, 고는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 여기까지 와서 싸우지 맙시다. 대. 대학교끼리 화이팅!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너무 재밌어. 다시 한번 진짜 그 정도 더 즐길 수 있어요. 연 연세대학교 학부에 넣어.
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 대학교는 고려대입니다. 와 이거 진짜 재밌었다. 와. 그죠? 아 다음 저희도. 고. 고려대 하고. 여. 여러분. 배. 대가리 막. 왜 이래. 이건 컷. 이거 아예 농담입니다. 연. 연세대 학교 다니는 사람들. 세. 세상에. 제. 대머리가 있는 사람들. 오케이, 받아서 할게요. 고려대 다니면. 여. 여기밖에 못 감. 대. 대머리 클리닉. 불안한 쟤는 굉장히 졸았는데요? 네, 두 번째 미션 뽑아볼까요? 이거 두 번째 미션 한번 뽑아볼까요? 미션 2, 너를 알고 싶어. YBS와 KOBS에 대한 퀴즈를 맞춰보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지금 옆에 있는 시험지 한번 꺼내보세요. 제1회 YBS and KOBS 고사. 1번이 YBS 정기회의 요일은? 아, 제가 맞추면 되는데. 네. YBS 정기회의 요일.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야,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 해. 뭐, 그냥 두. 아니,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가볍게? 네. 화목. 땡. 월금. 월금? 땡. 하나 맞췄어요. 하나 맞췄어요? 태호야, 힌트 하나 달라 그래. 저희한테 힌트 하나 주세요. 힌트. 두 번이고. 와 너무 많이 줬는데 힌트? 어, 아니 이 정도면 많이 준 것 같아요. 두 번밖에 안 줬네. 화목. 어 이것도 하나 맞췄어요. 그러면 월목이다. 월목. 오 딩동댕. 빨리 맞히네. 와 태호가 다 맞춘다니까. 아, 힌트를 잘 줬네 연선이가. 이번 문제 KUBS 방송장치 이름은? 쿱스도 방송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총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고연연합방송도 이미 했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로 맞춰주시면 돼요. 아 연고연합방송제? 아니 그런 극단 아. 방송 고연연합방송제. 모르겠는데. 그럼 좀 힌트 하나 줄까요? 네 힌트 하나 주세요. 국보라고 전해줘요. 국보입니다. 국보? 국보가 뭐예요? 아, 연세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아니 타임 아니 이렇게 디스를 아유 힌트 좀만 줘주세요. 땡땡 방송장치. 땡땡? 그 땡땡이 국보. 뭐 보물 방송장치? 뭐 하시는 거냐고요, 태호야.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세요. 모르겠어요, 진짜. 저희는 석탑 방송장치. 아, 석탑 방송장치? 석탑이요? 아, 야, 이름 좀 구리다고 해, 그냥. 이름이 좀 구린데요? 그럼 YBS 방송장치 이름 뭔데요? 아, 저희는 숲속의 향연이요. 어, 그거 얼마 전에 하지 않았나요? 아, 야, 얼마 전은 아니고 6월에 했었죠. 그럼 뭐 숲속의 향연은 숲속에서 하는 거냐고 물어봐. 아 그럼 뭐 숲속의 향연은 숲속에서 하죠? 그럼요 숲속에서 하죠. 그럼 뭐 이렇게 목이 날아다니면 잡고 그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 그럼 뭐 고대는 석탑 꼭대기에서 하냐 물어봐봐. 아니 그럼 뭐 고대는 석탑 꼭대기에서 해요? 네. 마지막 문제는 주관식이네요. 이거 우리 쓸까요? 라디오 걱정되니까. 아 근데 이거 어제 많이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힌트 하나 주시면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졸? 아 힌트 필요 없어. 아 이것도 몰라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제가 볼 생각 없어요. 아 전 다 썼다. 됐습니다. 답 공개할까요? 저 먼저 할까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촌의 소리, 아남의 소리,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 방송국입니다. 맞죠? 이게 약간 이제 고연연합방송제 그런 거. 아, 연고연합방송제. 야, 영선아, 고려도 이렇게 재미가 없냐? 아, 이렇게 쿱스 재미가 없어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아, 저희는 자신 있죠. 해보세요. 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랑이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아니 호랑이라니 어흥이야 뭐야? 호랑이라니 어흥이야 뭐야? 고양이로 할까요? 야 추루 준다 그래 추루. 추루 드릴게요. 진리의 소리, 자유의 소리. 여기는 여러분의 연세교육방송국입니다. 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아유, 알고 있었어요. 웃기려고 한 거지. 우리 고대는 품위를 지키자, 태호야.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와, 꿀잼. 아, 고대는 지킬 품위가 되게 많네요. 그럼요. 바쁘게 다지내가지고. 마지막 미션. 아, 뽑으세요. 아, 이건... 이름점으로 서로의 친밀도를 확인하세요. 할 줄 아냐고 물어봐. 할 줄 아세요? 이름점. 야, 할 줄 아냐는 건 뭐야? 보도본은 모르는 게 없다고 해. 아유, 보도본은 모르는 게 없죠.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문과여가지고 수학을 잘못했어. 아, 저도 문과인데. 아까 할 줄 아냐고. 아, 처참한데요. 아, 넘어가, 넘어가. 편집, 편집, 편집. 아, 뭘 해. 아, MC로 불렀으면 지금 MC만 하겠습니다. 조심하게. 유가 아니야? 아유. 6%나. 자 이제 오늘 하루 소감 말해볼게요. 아, 고대랑 촬영하는 건 역시나 힘드네요. 아, 솔직히 오늘 고대랑 촬영해서 좀 힘들었는데 우리도 만만치 않았다고 전에. 우리도 만만치 않았어요. 요즘 다크서클이 안 보이는데요? 아 이제 진짜 그냥 알아서 소감 말하시면 돼요. 아 지금까지 말한 건 다 태호 오빠 의견이고 저는 쿱스 너무 사랑합니다. 아까 고대 대가리 박으라고 한 사람 누구죠? 그래서 오늘 너무 즐거웠고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YBS 진짜 사랑하고 숲속의 향연도 실제로 갔었거든요. 와우. 진짜 그 거기 진짜 최고였어요. 진짜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사실 오늘 저도 원래 YBS 좋아하는데 계속 지민 선배님 계속 실용을 이상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YBS 진짜 사랑합니다. 애들이 이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 됐는데요. 나쁜 사람 두 명 하고 친해지면 뭐. 그래요. 저희가 나쁜 사람 할게요. 그 약간 영어 그거처럼 나온 거. 그 귀티 인사이드 이지능 느낌. 어, 오!
영상이야. 이거 잘랐었어 저.